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대군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민주당 이계호 의원 모시고 대담을 나눌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또 이계호 의원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것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문자메시지 샵2315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고 또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좋은 걸 보내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는데 오늘부터는 두 분 뽑습니다. 한 분 치킨 쿠폰, 또 한 분은 8월 4일부터 강릉에서 열리는 최첨단 미디어 아트 IC쇼 관람 티켓 66,000원짜리입니다. 이거 하루 한 분께 두 장씩 드립니다. 동해안 여름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이거 볼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의원님, 예. 뭐 오늘 뭐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 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그 전에 예.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야당도 잘 되기를 바라시죠? 당연하죠. 야당이 잘못되기를 네. 바라서 이렇게 지금 힘들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잘 돼야죠. 우리 그래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30%까지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유를 여러 가지 이제 뭐 인사도 그렇고 뭐 나오는데 어떤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 것은 인사 관련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인식할 때 예. 뭐 경제도 어렵고 또 뭐 코로나도 다시 뭐 2차 유행이 시작된다고 하고 뭐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인사로 인해서 뭐 가장 국민들이 가까이 접하니까 실망을 많이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좀 잘 들어서 잘 하려면. 그저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해답이 다 있네요. 국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해야죠. 국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될 텐데. 그런데 예, 예. 지금 오늘부터 또 출근길에 하던 기자회견도 지금 이제 안 한다고 하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마음을 좀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뭐 저 어떤 삶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검사로서 했었던 뭐 여러 가지 방식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정말 마음을 열고 다가서기 위한 그런 저 이 노력들을 진지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타일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바꾸기는 예, 참 쉽지 않은데요. 어렵겠지만 그러나 뭐 저 이 직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에 대한 책임 그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예, 예.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게를 좀 더 대통령이 진지하게 생각할 예.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직책에 대한 책임 또 그 직책을 역임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의무감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을 좀 다시 인식하는 그런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요즘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이 옛날과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달라졌죠. 뭐 지표로 나타나고 있고 또 저희들 뭐 현장에서 활동을 하니까 활동을 하면서 그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실망한 것 같습니까? 우선 대선 패배에 실망을 했고요. 대선 패배 이후에 뭐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뭐 반성까지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더 큰 실망을 했고 지방선거의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또 여러 가지 행태들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주 그 계속 실망을 해오다가 그 후에 지선 결과를 가지고 뭐 이제 특히 이 많이 회자되는 게 37.7%의 광주 예. 광역시 투표율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그런 좀 다소 좀 멍청한 듯한 국회의원들의 발언 예. 이런 것이 나오면서 거의 분노에 가까운 지금 분위기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했는데도 몰라.
뭐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굉장히 큰 지금 저 분위기 반전을 일으키고 있고요. 걱정입니다. 또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 광주 전남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민주당이 맨날 호남을 뭐 성지니 뭐 텃밭이니 지지 기반이니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예. 실제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별로 그렇게 대접을 안 해주고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불만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던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제 소위 이제 그걸 지역에서는 호남 정치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여러 이제 비중 있는 의원들이 호남 출신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만 그분들의 이제 지역구가 수도권이어서 그러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호남 정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 뭐 이런 점이 호남에서부터 좀 다시 한번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방금 이제 우리 백운기 본부장님 말씀하신 뭐 그런 저 어떤 지역 내 분위기는 뭐 호남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우리 패널들께 또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에 국회에서 광주 전남 지역 의원 네. 16분이 모여가지고 내로남불과 책임 정치의 부재를 극복할 새로운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소위 지금 저는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다 뭐 그동안에 계속 그 노정되어 왔다고 봅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소위 그 기득권이라고 기득권화된 민주당의 지배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정말 저 거의 콘크리트화된 민주당의 기득권에 대한 이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 기득권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나 소위 야당이라는 세력의 그 어떤 한계를 극복할 때는 예. 새로운 리더십에 의해서 극복을 했지 예. 그동안에 쭉 그 당을 지켜왔던 기득권 세력이 그것을 새롭게 뭐 구각을 받고 극복한 사례는 뭐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정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저 젊고 유능한 그런 당내 새로운 인재들의 어떤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였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새로운 리더십이 뭘까요? 당 내 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아, 그렇죠. 당내에서 예. 저 내부적으로 내발적으로 그러한 어떤 그 극복하는 에너지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기득권에 들어갑니까? 저는 이재명 의원도 기득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재명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당내 기득권 타파를 저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그러한 것들이 당원들에게 주는 소구력이 대단히 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좌우한 새로운 리더십 그렇습니다. 이 필요하다. 예, 예. 어떤 게 새로운 리더십일지 궁금한데 양문석 이사장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광주 전남 지역 의원 16분의 생각에 동의합니까? 새로운 리더십이 그라고 던져놨는데 동의를 안 하면 헌 리더십에 동의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실체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주 이제 곤혹스러운 실체에 대한 그 고민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586 세대 소위 말하는 86 세대와 그 97 세대 이제 이 부분이 그 97 세대가 이제 표현 중에 젊고 유능한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97 세대가 그러면 86 세대와 뭐가 다를까? 나이 정도 또는 세대 구분에 있어서 90학번이냐 89학번이냐 뭐 요 정도 차이에서 차이가 있지 실질적으로 그들이 보여줬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어쨌든 586의 그 이 한
부류로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비판들이 더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새로운 리더십. 그동안에 그 586세대, 86세대로서의 그 유명세를 떨쳤던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와 그다음에 끊임없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그 리더십으로 그리고 새로운 리드로 성장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직까지 그 국회의원을 해보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그 정권 유능한 새로운 리더십의 그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은 스스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장해서 거기에 대한 강한 차별과 차이 그리고 비전들을 탄탄하게 받쳐줘야 되죠. 40대 기수론의 김대중, 김영삼. 이분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던져섰을 때는 그 구민주계들을 쳐내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냈잖아요. 스스로들이 싸워서 도전해서 성취해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비주류에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그 민주당에서 깃발을 꽂았고요. 그다음에 또 비주류였던 이재명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도전하고 있는 과정이고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할 때 강한 기득권 세력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견제해왔다. 지금 해왔다. 주인공 이계호였는데 본인이 너무 얘기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잘라주기를 바랬습니다. 네. 대충 해고 정리를 할 줄 알았더니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 중에도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이 분발을 촉구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우리 저 전남 의원들의 생각은 정말 당이 이 굉장히 저 아주 탄탄하게 이미 고착화된 이 기득권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끌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가는 정말 국민들한테 다시 지지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우려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 어떤 분발을 촉구하는 예. 그러면서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희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의견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양문석 이사장한테 이건 한번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우리 이계호 의원은 민주당 호남 정치인이시고 네네. 양문석 이사장은 민주당 영남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 지망생이죠. 에이,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선거를 그렇게 많이 출마하셨으니까. 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혹시 영남 정치인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호남이 이렇게 지지 기반이다 딱 이렇게 텃밭이다 하는 것이 민주당 전체로 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앞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들을 아까 이야기를 할 때 명확한 팬덤이나 지역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무너지고 그리고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은 5.18 광주항쟁의 정신으로 시작된 정당이다라고 그리고 현존하는 그 정신으로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좀 지금 해보고 있는 건데 박원석 의원 이계호 의원께 어떤 걸 좀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주말 사이에 이재명 의원이 이제 호남 방문을 예.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예상하듯이 당대표 출마를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호남 민심이 크게 악화됐다는 걸 우리가 지표상으로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광주의 투표율이나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호남의 여론은 어떤 건지 의원님의 생각은 있으실 텐데 예, 뭐 제 의원님의 생각을 좀 말고 누르고 예. 제가 보이는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의원은 우리 민주당의 참으로 소중한 인적 자산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재명 의원이 잘 역할을 해줄 때 뭐 이 당사자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지금은 이 그동안에 쭉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뭐 프로세스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러한 신뢰를 어떤 식으로든지 회복하도록 본인이 먼저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는 지금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분위기는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 좋다 나쁘다는 그런 그 저 가치론적 판단은 뭐 저 별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은데, 다만 본 저 이재명 후보 우주 그 그동안에 뭐 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출마하고 뭐 등등 또 반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등등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뭐 다소 신뢰가 과거처럼 뭐 저 대선 때처럼 아주 탄탄하지는 않다, 이런 것은 제가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성범 의원께서는 의정활동도 같이 하셨죠? 네네. 상임위도 같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상임위 제가 18, 19대 했으니까. 네, 뭐 19대 때 농림향수전이 아니셨나요? 예, 네, 아니셨고요. 아. 하반기 때 제가 과방이 지금 그 당시 미방이라 그랬습니까? 미방이 좀 했는데 그때 상반기 때 하시고 가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과방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네, 그러셨고 교문이 갔어요. 교문이. 교문이 가셨구나. 그래서 뭐 의정 활동을 같은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러셨군요. 아주 알고 있죠. 뭐, 잘합니다. 두 분 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인데. 뭐 한번. 아니, 저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이런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왜 뭐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거는, 첫째는 아주 뭐 거칠게 이야기하면 좀 민주당의 주력 부대가 주류가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 경력 갖고 상당히 오랫동안 울거먹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도덕적 우위론에 기반한 그런 부분이 컸다. 이 내로남불 요소에 따라서 앞으로 이념을 이런 이념을 떠나서 실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을 갈 수 있는 실용 위주로. 또 두 번째는 실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월급을 제대로 받거나 월급을 제대로 준, 흔히 하는 말로 주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 실질에 약하다. 실용과 실질 이야기를 그런 그러니까 주력 부대가 주류가 전망과 시각을 바꿀 수 있겠는가. 또 하나는 국제주의적 요소가 약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세계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주류를 보면 주로 뭐 잘 거칠게 하면 반일적, 그 굉장히 우리의 전통적 민족주의적 정서를 강하게 갖고 있는 이 부분에서 제 눈에는 못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좀 변화 가능성이 이 선배 보시기에는 좀 이현 보시기에는 앞으로 전망이 있어 보이냐 뭐 사실 이 점을 물어보고 싶어요. 뭐 우선 민주당 뭐 저도 민주당에 이제 입당한 지가 올해가 11년째입니다만 얼마나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뭐 스스로 자신은 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10년 이상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그것도 뭐 대부분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했으니까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에는 그 그룹이 크게 보면 세 그룹이 있습니다. 예.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이제 뭐 편의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그룹은 586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력입니다. 방금 우리 신 의원님께서 그 지적을 하셨던 그 그룹이 있고요. B그룹은 소위 영입그룹 내지는 저 전문가 그룹. 예. 그래서 뭐, 저 법조계랄지, 뭐 저처럼 공직 출신이랄지, 공무원 출신이랄지, 언론인이랄지 뭐 해서 소위 이제 들어와서 민주당에 또 뭐 상당 부분을 뭐 영역을 확보를 하고 활동을 하는 그룹. 또 C그룹은 우리 당의 정체성과는 조금 다른, 민주당의 정체성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크게 세 그룹이 있는데 어쨌든 뭐 민주당의 이 주력 그리고 주도 세력은 A그룹이라고 말했던 이제 그 586 그룹들이죠. B그룹은 586 그룹을 저는 뒷받침하는 세력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네. C그룹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도 언제든지 등을 돌리는 뭐 그런 그룹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 민주당은 지금 어쨌든 얼굴로서 나타나는 게 A그룹만 보이는 거죠. 언제나 늘. 왜 그러냐면 다수이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 우위성 그리고 분명히 민주화에 기여를 했다는 그런 저 자부심과 국민적 인식이
함께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A그룹이 자꾸 흔들려요. 예.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있어왔던 몇 가지 뭐 내로남불을 비롯해서 뭐 성범죄 또 연루됐던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등등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도덕적 우위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A그룹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그룹이 없어요. 민주당에. 그 그룹이 이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B그룹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B그룹은 저 도덕성이나 역량 뭐 이런 데 있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A그룹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저 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새로운 리더십이란 말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그 A그룹을 대체할 수 있는 A그룹의 예, 저 말하자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수록 그런 면에서 이제 예. 저 A그룹이 대표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국제화 능력 뭐 실용주의 취약 예, 이게 예. 저 약점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걸 다 극복할 수 있는 B그룹의 인적 그러니까. 자산들이 있어요. 있는데 다만 A그룹 B그룹의 그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 국민들한테 잘 인식이 안 되어지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민주당이 좀 성찰을 할 그런 부분인 것 네. 같은데요. 최수영 의원 어떤 말씀?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사실 6.1 지방선거에서 그 광주 전남 전북 포함해서 광역단체 후보자들이 전부 15%를 넘었지 않습니까? 득표율이 국민의힘,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서진 정책을 한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제 김중권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중권 실장을 영입하면서 이게 온 건데 만약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탕평과 합의지만 저는 민주당과 혼합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으로 보시는지 이런 효과, 그러니까 허니문 효과에 따른 득표율로 보시는지 아니면 민주당의 좀 대우각성도 필요한 그런 시점에서 나왔던 경고의 신호로 보는 것인지 저는 사실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뭐 그게 15%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꾸준히 뭐 거의 30년 정도 민주당이 뭐 그 저 호남의 지배정당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압도적 지배정당으로서 보여왔던 피로감이 지금 서서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그걸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또 그걸 받아들이면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무언가 저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그러한 현상은 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다. 예. 그런 우려들을 뭐 저는 우려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우리들을 예.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좀 자주 나와주시고 예.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예.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16분이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혹시 앞으로도 함께 어떤 그 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의견을 계속 낼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요?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 호남 의원들이 위기를 함께 느끼고 있는지는 뭐 저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호남 정치의 본래의 모습이고 또 해보가는 노력이 지역민들한테 저 인정을 받을 수 있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계호 의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당첨자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유튜브 당첨되신 분 보이 UNKM 쓰시는 분 당분간 선거가 없어서 이 모양 아니겠습니까? 유권자 눈치 볼 일이 없으니 지지율 신경 안 쓴다고 대놓고 말하고 민주당 얘기 아닙니다. 이게 의원님. 네, 문자로 당첨되신 분은 9774님 됐습니다. 도어스태핑 계속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코로나 확산 이유를 들어 중단한다니 어떤 게 공정이고 상식인지 참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분들께는 치킨 쿠폰 그리고 또 아이스쇼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죠. 네.